책비라고 책. 화산철 오빠가 놔두시면 4천짜. 근데 이거 재밌게 안 해. 마. 재밌게 안 해. 그거 무슨 재밌게 재밌게. 이거 신청해가지고. 그거 받았어. 자, 책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8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차는 어디 갔지? 그 차 어디 갔지? 8번 지금 풀어볼게요. 8번. 불편해. 몇 쪽이 이거? 70쪽. 몇 쪽이 이거? 어, 빨아가지고. 지금 빨아가지고. 8번 얼른 풀어보십시오. 저장물만 사용하면 끝나겠지? 어, 화장실 가고 싶어. 약간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잘 읽어보시고. 그냥 안 끝나나? 나는 좀 감이 잘 안 해서만 찾아가는 거잖아. 몰랐어? 범준이? 뭐? 예. 괜찮지? 예. 아이씨, 이렇게 고쳤는데 몰랐어요. 너 뭐 몰랐는데? 그걸 입으로 말하고. 성주 몰랐습니까? 나 입으로 안 하는데. 어? 왜요?
조용해 조용해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박성준은 또 단어 안 외웠어? 어제 힘을 외웠는데 되게 약간 여행 갔다 까먹었어. 여행을 뭐 일주일 내내 갔나? 제시한 거 뭐야 주시? 뭐? 제시한 거 봤잖아. 저 똑같은 거 보셨어? 어. 그러니까 최종도 준비한 지경이 있는데 최종은 못 봤어. 몰라요. 뭐 대수 그래 물어보세요. 좀 짜증나 죽겠으니까 헛소리 하자. 자 보자 그러면 뭘 했으면.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What is the define what music is in terms of specific attributes of musical sounds?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규정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music 나왔지. 자, 첫 번째에서 소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music 혹은 musical, 뭐 musical sound,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define, 규정하는 건데요. 무엇을, what music is in terms of specific attributes 어쩌고저쩌고. 자, 음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자 했대요. 어떤 용어로 특정한 attribute, 속성으로서요. 음악적 소리, 악음의 특정한 속성의 용어로서 음악을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어떤 소리의, 특정한 소리의 특성으로서 오케이.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속성을 통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은 The famous 19th century critic 이렇게 말하면 유명한 19세기의 비평가인 에드워드 헨슬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regarding 취급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음을 측정할 수 있는 음을 as the primary and essential condition of all music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음악의 음적인 특성으로서 음악을 규정하고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은 측정할 수 있는 이 음조를 음악을 주요한 것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측정 가능한 무언가로서 따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구분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악 뮤지컬 사운드, 그가 말하기를 뮤지컬 사운드 음조라고 하는 것은 can be distinguished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속성이 같은 단어들 뽑아내시면 속성이 같은 단어들을 뽑아내시면 되는데 특정한 속성이다 측정 가능하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측정이 되고 구별이 되고 눈에 띄고 일반 소리와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From those of nature by the fact 어떤 사실에 의한 that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자연 네이처를 구별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연 음악의 특성은 무엇이었냐 fixed 했다라는 거, fixed pitches. 아, 자연 아니고, 미안. 음악적 사운드는 fixed pitches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musical sound라고 할게요. 그럼 음악이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특정하고 측정 가능하고 구별 가능한 것은 바로 어떤 속성? fixed한 속성이었다. 고정된 속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었다. 자연에서는 어떤 소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일정하지 않았다라는 말. 그러나 음악은 일정했다라는 말이다.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virtually 사실상 뭘 nature sounds consists of constantly fluctuating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 고의 필수 단어 요거 기말고사 단어였다. 기말고사 단어였습니다. fluctuating 아니요 우리 1학기 저희 아니요 맞아요 예? 맞아요 플럭팅을 플럭츄에이팅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가격이 바뀐다고 막 하는 거 배웠죠 그게 정확히 아 그럼 이번 시험 범위인가? 예 자 필수 단어입니다 어쨌든 너네 내 집에서 찾아보고 나오게 말해봐 변동성이 있는 변동성이 있는 변화하는 이거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이거 위치 한 번 어? 위치 한 번 안 알려줬어 1학년 하면 바로 교사 어? 고등학교 1학년 했으면 아니라고 자, 변동성이 있는 frequency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자연의 소리랑 우리 인간의 음악의 차이점은 뭐다? 고정과 변동이었다 고정과 변동이었다 그러면 여기 차이점 찾았잖아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게 뭐였어? 음악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싶은 거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찾았네요 그럼 빈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Now, it is true 사실입니다 In most of the world, musical cultures 음악의 문화, 세계의 음악 문화에서 피치는 뭐였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 음악에서 뮤지컬에서 음악에서 뭐 찾으면 돼? 픽스트 했다라는 거 찾으면 돼 알았어? 음악은 고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 몇 번 선택지에 있었습니까? 2번 여기 not fixed 보고 낚이시면 안 되고 not only fixed 뭐야?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직이 되었다? 1년에 discrete 별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존심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심기 인색하다? 윤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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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embellish. 윤택하다. 이야기를 꾸민다. 윤택하다. 윤이 낙에 매만져 곱게 하다. 글 따위를 다듬어 좋게 하다. 한자 오겠지. 한자 오겠지. 아니요. 반대로 읽었네요.
오. 우와. 어? 시. 이런 거 확인하는데 있는 거야? 시. 기운. 아니, 이거 언제부터 나나요? 네. 어, 닥쳐! 저는 주말일 이번에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얘가 옆에서 3번이래요. 이건 뭐 4등급 나와. 저 나머지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에일리언은 너무 아까워. 그니까, 에일리언. 에일리언은 뭐야? 일반지. 에일리언 아니고. 이거 누구예요, 이거? 이거? 덕이구이랑요. 예? 네? 잠깐만. 쌤, 저 증명사진 드릴까요? 아니? 아, 쌤 받으세요. 아니? 근데 로고 와서 핸드폰 보다려고 알았어. 예? 나한테 증명사진 주고 싶은 사람 주세요. 증명사진 주세요. 그 1학년에 김민혁이라는 김민혁이요? 김민혁. 예. 밖에 뭐, 뭐 성주 골랐어? 탈락. 혜리 밀고 있나? 단어를 모르겠어요? 단어를 몇 번 알려줘야 단어를 아나? 모르는데. 자, 샤럽, 샤럽. 닥쳐! 자, 보자. When you began to tell a story of game that you have retold many tim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너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네가 여러 번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때, what to retry from memory라고 하는데, retry가 무슨 말? retry. 되수하는. 아? 되수하는. 네. 네가 기억에서 되찾아오는 것은, 네가 기억에서 되찾아오는 것은 is index. 지표입니다. 지표. 어떤 지표냐면, to story itself. 이야기 그 자체의 지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Then this can be embellished. 윤색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윤색될 수가 있는데 윤색하다 뭐 이야기를 다듬다 이런 말로 쌤 방금 검색해봤습니다. 왜 이런 거를 내고 잡아줬나. In a variety of 다양한 방식으로 윤색이 될 수 있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even the embellishment 이 윤색조차도 become standardized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준화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A Roadman's Story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 뭐지? 예시. 자, 그러면 이 예시랑 비슷하게 문장 구조가 쓰여지는 반복 패턴 찾아내시면 된다. 반복 패턴을 찾아내시면 된다. 그럼 지표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What you began to tell a story again. 이야기를 다시 했대. 오케이. 이야기를 다시 했는데 네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은 지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표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고 그것은 지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윤색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 표준화된다. 표준화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표준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까 우리가 fixed를 찾아냈던 것처럼 비슷하게 읽어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길을 열어주니까 김민주 바로 풀죠. 찍었나요? 아니요. 님? 아, 딱 패턴이 있었어? 네, 좋아요. 자, old mastery that he has told 100 tim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수백 번 이야기해줬던 노인의 이야기네 show little variation. 변형이 있대요, 없대요? 있는 거.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4등급. 아, 리얼이 있는 거고. 어. 리얼이 거의 없는 거. 거의 없다. 변형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어때요? 지표고, 표준화됐고. 이거 다 지금 빈칸을 알려주고 있는 키워드들이다. 됐습니까? 이성도 알겠습니까? And any variation that does exist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변형이 있더라도 becomes part of the story itself. 이야기 그대로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야기 그대로가 됐다라는 말 요거 한 단어로 위에서 찾아보십시오.
이야기의 일부 그대로가 됩니다. 변형과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어, scandalized. 좀 연결하면 돼. 오케이. 변형을 넣으면 그 변형조차도 표준이 된다. 그럼 그 이야기는 변형이 조금 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알았죠? Regardless of its origin.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처음 오리지널 이야기랑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여러 번 이야기 되는 것들은 표준화가 돼서 동일하게 이야기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학부쌤들 보시면은 여러 번 돌고 있는 쌤들 농담도 똑같이 하셔. 어, 농담도 똑같이. 그리고 90년대에는 이제 그 어, 노래가 이제 맨날 바람 피는 노래들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맨날 막장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꼭 이런 가사가 꼭 들어갔어요. 그녀에게 하려던 말을 내게 나에게 잘못했어. 농담까지 똑같았던 거야. 이러면서 널 잔인하게 쳐버리겠다 이런 노래들 하거든요. 어, 다 그 어, 얘기들이 표준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여기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더라도 People add details, 디테일, 어, 세부사항을 추가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They may or may not have occurred. 일어나지 않은 디테일들을 혹은 일어났던 것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They are recalling indexes. 어, 지표를 불러일으켜서 Reconstructing details. 뭐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If at some point,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디테일을 추가하게 된다면 Not really certain of its validity. 그 유효성과 상관없이 어, 한다라고 하면 Telling the story with the same detail a few more times to ensure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대? 똑같은 표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뭐 그곳에 할만한 place 영속적 지위를 보장합니다라고 하고 했나요? 그러면 디테일을 중간중간 추가한다라고 해도 앞으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추가된 디테일로 계속 the same 똑같이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어, 최근에 왜 울고 있죠? 어, 수업이 너무 감동적인 건 이슈.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진짜 보이면 이걸 모르면 잘 뒤진다. 뭐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그거 아니라고. 어. 나 그게 그만해. 뭔데 정확히? 다시 말해. 이 말해. 어? 다시 말해. 즉. 다시 말해. 그러니까 앞부분 반복하겠다라는 거야. 그치? 이야기 우리가 we'll tell time and again. 여러 번 얘기해야 될 이야기는 뭐다? The same. 같다. 그래서 the same과 같은 말 뭐예요? Identical. 동일한 이런 말. 3번 보는 범준이는 adding detail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서 아, 이야기가 변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똑바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근데 에일리언이 공사형은 없어요. 어? 에일리언이 공사형은 없어요. 에일리언 뭐요? 공사형. 공사형이 뭐야? 네, 동사. 그러니까 에일리언은 그냥 영상을. 에일리언에이트 아무튼 AT로 끝나요. 소외시키다. 에일리언이 그 외계인이란 뜻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뜻이거든요. 외부에서 온 거. 에일리언 외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에일리언에이트 이렇게 말하면 외부로 보낸다라는 거. 소외시키다. 우리 거 아님 이렇게. 됐나요? 아. 아, 뭐 별주 단어 이렇게 많아?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선생님 이것만 읽고 한번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저 통제 해주겠지 저기서? 아직도 안 끝나. 아직도 있는데? 별로 안 쉬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여러 번 찍는데 아까 쌤 살짝 들어본 게 뭐냐면 태권아 어떻게 들어올 거야 하는 거 보니까 학원 들어가는 장면도 연출이네. 교수. 진짜 막 자기 들어가는 거.
뭐예요? 가장 무서운 건 아니죠? 어? 미술 자위적이다. 그게 진짜 자기적이다. 자기적이다라는 단어가 어딨습니까? 아니 8점 깎여서 그렇잖아. 다들 좀 지각이라고 난 100점 맞아도. 얘도 뭐야? 얘도 4등급이야. 100점 맞아도 4등급이야. 얘 가자 뭐해? 누군지 몰라. 어? 누군지 몰라. 그 티차 방송 끝나면 최원당이에요. 나는 주장하려. 나가 불편했다. 자, 질문 하나만 걸고 우리 쉬자. 자, 여기 읽어보세요. 10번까지 하겠습니다. The debate between social culture and the politics concern not 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봐. 아, 어. 뭐 자꾸 나 쳐다보나? 이게 신내기야. 둘이 토론하지 마세요. 임채가 똑바로 읽은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도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그 덕이고식 낚시 생각하면 돼. 제대로 읽어, 제대로. 아니, 제대로 읽었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긴 해. 쌤 기억에 굳이 꺼내보면 한 번 맞췄어, 한 번. 그거 아니라고 그래, 지우라고. 약간 단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어디가 어려워요? 이게 약간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 다 아는 단어로 쓰여져 있구만. 주 친다고 얘기 안 해요. 무슨 웃음이 그러냐? 아니 밑줄 다 치고 나서 다 읽었다 이러잖아요. 내일 모레 처선데 태풍 때문에 더 더워질 거라고 하고. 처선. 태풍 이름 뭐지? 종다리. 종다리. 종다리 떠나자. 종달새. 예. 종다리. 다리 이에요. 아, 종다리. 다리 새. 태풍이 그 이제.
피해를 주지 말라고 이제 각 나라에서 예쁜 이름을 이제 제출을 하고 그냥 지나가 달라고. 그래서 피해가 컸던 태풍 이름은 이제 삭제돼요. 뭐 이런 거야 이제. 쌤 2008 아니야 2006년 2005년 쌤 중2 때면 언제 2006년 2005년 매미 매미야 지나가줘 했는데 매미로 엄청 피해 컸잖아. 그러니까 매미라는 이름은 다음에 못 쓰는 거야. 이번에 종다리가 아무런 피해 없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종다리가 나올 수 있어. 종다리가 이걸로 지나가줘 했는데 막 이제 침수 나고 막 사람 죽고 하자는 종다리 삭제를. 너무 미신. 어? 너무 미신. 사람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디베이트. 토론이야. Between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st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사회, 문화, 인류학자의 토론은 컨셉, 관련이 있습니다. 나데이 버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the difference is between the concept, 개념의 차이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analytic priority, 분석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분석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사회, 문화, 인류학자들 간의 이 견해 차이는 개념 차이가 아니라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차이가 있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Which should come first? 무엇이 먼저 오는가? The social chicken or cultural eg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회 닭이 먼저냐 문화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회와 문화 중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야. 우위를 정하기 어렵다. 단순히 그들의 견해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요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between이 나왔고 debate 누구누구 사이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우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들의 분석 차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그럼 이 질문은 어떻게 될 거냐? 비교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교로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는 비교로 설명하는 부분이어서 앞에 브리티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단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미국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는 것이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단서가 여기 어디 있나 여기서부터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굳이 따지면 비교이기 때문에 여기랑 반대되는 개념 찾으면 된다라고 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어떻게 반대 개념 찾을 건데? 그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국 인류학자들은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대기아가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사회기관이 문화와 보편적인 사회적 영역을 동사 보였어. 결정하고 있다. 다시 사회라는 게 있어. 영국에서는 유식한테 해볼까요? 코프리엄 나서 영국에서는 사회 안에 문화라든지 보편적 사회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구문이 들렸네요. 자, and that, 대시라는 대시였어. 잘못했네요. 이렇게 묶어봤을 때. 자, 보편적 사회 영역들은 대표됩니다. 뭐에 의해서? Specific institution. 특정한 기관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사회
속에 문화가 있고 사회 속에 문화가 있고 그것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뭐냐면 가족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인류학자들은 문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문화를 shape social institutions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영국에서 나오겠다요. 영국에서는 특정한 기관이 보편적 사회를 포함해서 문화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화가 사회 기관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 문식한테 합자 딱 써주고 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결정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문화라는 것이 사회를 결정해 주고 있다. 오케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피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영어 지문은 By providing a shared belief, 뭐 공통된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오케이 자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유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사회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됐습니까? 이를테면 미국의 가족 문화, 미국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 2천을 버는 막 커리어가 빵빵한 한 사람이 주 6일 동안 일하느라 이제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어. 그래서 회사에 가서 저는 가족과 저녁을 먹고 싶으니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여진대. 그게 받아들여진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꿀 직장을 어떻게 포기하니 라고 하겠으나 거기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쌤처럼 이렇게 가족 잘 안 보러 가고 이러면 사회에서 약간 좀 왕따당하는 그런 게 있대. 공유신념, 뭐 가족이 최우선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했나요? 또 코어 밸류스, 핵심 가치 혹은 뭐 의사소통 수단, 앤손 기타 등등의 넥 소셜 라이프 파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럼 다시 말하면 사회 제도가 있으면 영국은 사회 제도가 있으면 그것이 문화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문화로부터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쌤 자꾸 기관이라고 해석했는데 제도였네요 제도. 갑자기 왜 제도가 안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제도. 자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흡연 관련해서 흡연 문화에 굉장히 관대한 문화였단 말이에요. 문화가 사회를 이끌고 있을 때에는 방송에서 생방송 토크쇼 하면서 담배를 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옛날 버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버스 앞사람 앞좌석 열면 챗돌이 있어. 담배 피면서 갈 수 있었어. 그리고 더 옛날에는 기차가 문 이렇게 열릴 수 있었거든. 왜? 담배 피라. 이 흡연은 굉장히 반대한 문화였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여배우들이 억지로 담배를 배워서 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화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흡연 금지 제도 법으로 딱 하고 나서 이제 실내 흡연하면 미친놈 소리 듣고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 폈다고 사과 한번 올려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예. 블랙핑크요? 예. 블랙핑크 이제 스탭들이 막 했는데 전자담배 한번 빨았다고 그거 완전 난리 나가지고 사과 한번 올렸어. 아니 그렇게 데스탄데 화 안 나면서 담배 펴야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럼 뭘까라고 분석하는 사람 입장인 거야. 아 제도 때문에 흡연 문화가 죽었습니다. 아니야 문화가 이끌었던 우리의 사회생활들이 있었잖아. 와 같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미국에서는 우리 그럼 여기
문화가 사회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면 뒷부분에 단서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it does not assume 가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지금 쌤이 거기고식 변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가정하지 않으면 there are universal social domain. 자, 이거 어디서 주장하던 거지? 영국이 주장하던 거지? 보편적인 사회 영역이 있다라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Preferring instead to discover domains empirically as aspect of each society's own classificatory schem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를 대신해 지금 선호하고 있냐라고 하면 뭐를 대신해 선호하고 있냐면 도메인을 영역들을 발견하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영역들을 새로 발견한다. 그럼 다시 영국에서는 사회 제도가 있고 각각의 영역별로 그 제도가 문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보편성이 없고 개별 특정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Empirically 어떻게?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문화 속에서 발견된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거야. As aspects of each society's own classificatory scheme 어떻게요? 각각의 사회에 분류 가능한 무언가로서 지금 발견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것이 뭐다? 그것의 문화다. 각각의 문화 속에서 무언가를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됐나요? 각각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자, 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스나 어슘이잖아. 뭐라고 이제 박아놨어? Reject. 거부한다라고 얘기했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념. 어떤 사회 제도가 지금 미국에서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여기 뒤에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근데 얘 마이너스야. 이 마이너스 유지시켜주려면 뒤에 플러스 해줘야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어떠한 사회 제도도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될 수가 없겠다?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 그럼 몇 번이에요? 에? 2번이요, 2번.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 왜? 문화에서 여기가 실제 경험을 통해 찾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맥락 속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맥락 속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이거 휴식은 어떻게 하지?